안녕하세요, 유인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퍼스널 컬러 피부의 비밀 그 2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1편이었던 쿨톤 피부의 비밀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자신의 퍼스널 컬러 타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쿨톤 분들이 아 내가 피부가 노래서 웜톤인 줄 알았는데 이 영상을 보니 왜 쿨한 립이 더 화사해 보였는지 알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제가 왜 쿨톤이에요? 저는 피부가 노래서 웜톤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정말 지겹도록 듣거든요. 웜톤이 아닌 쿨톤의 사람들이 피부가 오히려 옐로우 베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웜톤 사람들의 피부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웜톤 중에서도 가을 웜톤 타입의 피부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전 영상에서 퍼스널 컬러의 피부 색소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을 웜톤 사람들의 피부색이 왜 노란 피부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가을 웜톤의 피부색을 보기에 앞서서 베스트 컬러를 먼저 살펴볼게요. 물론 가을 타입도 크게 네 가지로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각 가을 타입마다 베스트 컬러의 차이가 있지만요. 가을 타입들의 공통적인 베스트 컬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토, 딥토마토, 카멜, 머스타드, 딥피치, 모스, 터쿠어즈, 제이드, 아이보리, 워트밀, 그리고 골드 주얼리. 이 색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본색에 노란색 물감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옐로우 베이스 컬러라는 거예요. 기본색에 푸른색 물감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쿨 베이스 컬러와 비교해보면 웜톤 컬러들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컬러들이 옐로우 베이스의 색감이 많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쿨톤 사람들이 이런 가을 웜톤색을 입으면 동화현상에 의해서 더 얼굴이 노랗고 칙칙해 보여요. 즉 노란기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즉 쿨톤은 이미 피부색에 건강한 옐로우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을 웜톤의 사람들은 이런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확 노래 보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안정감 있고 편안해 보이면서 혈색이 더 맑고 깨끗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들도 옐로우 베이스 의상을 입을 때 동화현상에 의해서 얼굴에 노란기가 올라오기는 합니다. 가을 웜톤 사람들도 피부에 노란 색소가 있을 테니 같은 현상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쿨톤 사람들처럼 과하게 노래진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요? 그 답은 바로 가을 타입 사람들의 신체 색소 비율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살색은요 노란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색은 모두 오렌지 패밀리에서 시작되거든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우리는 모두 오렌지라는 색에서 시작되는 색을 피부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오렌지에 흰색, 회색, 검정색 또는 파란색 등이 적절하게 섞여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피부색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피부색은 빨강, 노랑, 파랑 색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빨간 색소, 카로티노이드라는 노란 색소, 멜라닌이라는 파란 색소예요. 즉 쿨톤 사람들의 피부색은 헤모글로빈이나 멜라닌보다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노란 색소가 월등히 많은 타입이고 따라서 블루 또는 핑크 베이스의 색들로 이 과한 노란기를 보완해줘야 하는 거죠. 그럼 가을 타입 사람들의 피부 색소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쿨톤 사람들이 워스트 컬러를 입었을 때 얼굴이 확 노래지는 것을 근거로 쿨톤 사람들의 이 색소 비율을 유추해볼 수 있었듯이 가을 웜톤 사람들에게도 베스트 컬러가 아닌 워스트 컬러를 입혀보면 그 비율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또 꼭 맞는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에 노란기가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이 적당한 노란 색소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건강해 보이고
혈색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혈색이 없고 아파 보이는 사람의 피부색은 어떤지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절한 사람의 피부, 귀신분장한 사람, 극심한 추위를 겪은 사람,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은 환자의 피부색을 상상해보세요. 피부색이 붉을까요? 노랄까요? 아니면 따뜻해 보일까요? 아니죠. 피부색이 하얗게 혈색 없이 질리거나 푸르스름해 보이거나 또 잿빛이 돌거나 아무튼 따뜻한 느낌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 타입 사람들은 노란 피부가 아닌 오히려 잿빛 또는 푸른빛을 띠는 차가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파 보이거나 생기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부가 어두운 사람은 자신의 피부가 마냥 노랗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피부색의 밝기는 퍼스널 컬러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죠. 쿨톤에도 웜톤에도 어두운 피부가 있습니다. 어두운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노란 피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계절과는 달리 가을 웜톤에는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그 이유는 가을 타입 사람들의 피부 색소 비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세 가지 색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겐 노란 색소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가을 웜톤 사람들은 헤모글로빈도 멜라닌도 노란색 색소만큼이나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시죠? 바로 회색입니다. 회색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색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피부의 이 잿빛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뜻한 노란 기운이 도는 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웜톤 컬러를 입었을 때 동화현상에 의해서 건강해 보이는 노란기가 채워짐으로 쿨톤 사람들처럼 노래 보이는 게 아니라 혈색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의 이상적인 피부색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을 타입의 유독 밝은 피부가 드문 이유는요, 바로 피부색을 결정짓는 색소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이에요. 딱 한 색소만 많을 때보다 세 가지 색소가 동시에 많을 때 당연히 명도가 내려가겠죠. 물감을 여러 가지를 많이 섞을수록 색이 어둡고 칙칙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흔치는 않지만 가을 타입 중에 피부가 매우 밝은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세 가지 색소가 동시에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혈색이 없고 창백한 느낌이 들죠. 쿨톤 사람들의 매우 밝은 피부는 그래도 건강한 아이보리 빛이 나고 또 봄 웜톤의 사람들의 경우는 혈색 좋은 핑크빛이 나서 혈색이 없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제 가을 웜톤 사람들 피부가 왜 노란 피부가 아닌지 아시겠죠?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라 혹시 많이 놀라셨나요? 색채학을 제대로 알게 되면 피부색만 봐도 그 사람의 색소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드라마 상속자들 다들 보셨나요? 여자 주인공은 박신혜 씨였고 남자 주인공은 이민호 씨였죠. 박신혜 씨는 아까도 제가 예시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겨울 쿨톤입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는요, 가을 웜톤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박신혜 씨가 노란 색소가 많고 이민호 씨의 손은 박신혜 씨 손 옆에 있을 때 굉장히 노란 기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퀴즈로 냈던 이 4명의 손 중에서 누가 쿨톤인지 이제는 맞추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노래 보이는 요 손이 바로 올리브톤의 겨울 쿨톤인 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맑은 노란기가 띄는 여름 쿨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쿨톤의 사람이었고요. 여기 밑에 아주 붉은기가 가득한 이쪽 손을 주목해주세요. 이쪽 손은요, 봄 웜톤의 손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숭아빛, 핑크빛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상대적으로 쿨톤 사람들보다는 노란기가 현저하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한번 보세요. 나머지 3명의 손보다는 훨씬 더 아무 혈색이 없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회색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 또는 잿빛이 돌거나 흑백 필터가 씌워져 있는 그런
느낌도 나네요. 아무튼 이쪽 손은요 가을 웜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퍼스널 컬러 지식 많이 쌓으셨나요? 우리가 많이 봤던 문구인 노란기가 많은 피부는 웜톤이고 핑크기가 많은 피부가 쿨톤이다 이 말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컬러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의 구독자분들은 다음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톤이 노랗다고 해서 다 웜톤인 것도 아니고 피부에 붉은기가 있다고 해서 다 쿨톤인 것도 아니다.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퍼스널 컬러 타입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도 퍼스널 컬러의 본질에 완전히 빗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컬러에 있어서 사람의 피부색은 그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열쇠이거든요. 눈동자색이나 헤어색보다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훨씬 크기도 하고 피부색의 안정도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 타입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색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를 확실히 알 수 없다? 라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톤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유일의 채널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얕은 정보와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퍼스널 컬러가 아닌 그럴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퍼스널 컬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찾는 그날까지 유일애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